궁금해졌나요? 수고를 너도 좋은 것 같은데 팀이 이겨야 되니까 끝까지 집중하고 정신 차리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뛰었습니다. 아, 전반전에 두 골을 넣었잖아요. 그리고 네. 후반 들어서도 분명히 득점을 기록하면 헤트트릭이니까 좀 욕심이 있었을 텐데 헤트트릭에 대한 욕심보다는 오히려 좀 도움이 역할을 하더라고요. 헤트트릭에 대한 욕심은 없었습니까? 아, 없었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인 것 같고 있었는데 좀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좀 양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골에서의 그 반응이 정말 대단했거든요. 딱 맞고 나올 걸 좀 예상을 했었나요? 그 김동민 선수가 쳤을 때 골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뭔가 궤적이 골대 맞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바로 뛰어 들어가는데 그게 제 앞에 떨어져가지고 네, 골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골 장면에서는 페이크 동작 뒤에 엄청난 슈팅이 나왔습니다. 사실 평소에 슈팅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딱 제쳐놨을 때 아 이거 걸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. 네, 딱 그냥 얼굴 꼬도 보고 네,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쳤습니다. 지난 전북전에서도 사실 후반에 엄청나게 몰아치면서 많은 슈팅을 기록했는데 아 너무 안 들어가더라고요. 아, 네, 저번 주에 진짜 하나 들어갈 것 같았는데 한 골이 진짜 안 터져가지고 되게 많이 속상했는데 오늘 그래 넣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올 시즌 중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? 공격 포인트 10개 정도 하고 싶다고 했고 선발로 한 20경기 정도 뛰고 싶다 했는데 네, 지금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오늘 두 골을 넣으면서 4포인트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더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? 네, 이렇게 넘길 수 있으면 네, 최대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아, 전재 선수